가끔 많아요. 그때 당시에 네네. 되게 힘들었어요. 저는 선배님들하고 이렇게 좀 막걸리나 소주를 한잔 해야 되는데 네. 연습 후에. 근데 저는 술을 못하니까. 근데 사실은 이제야 고백하는데 술을 잘했던 사람이에요. 근데 이제 담배는 아예 안 네. 폈었고 술은 정말 잘했던 친구예요. 그래서 신교대 들어가기 전에도 소주 다섯 병 마시고 들어갈 정도로 술을 잘했던 네네네. 친구인데 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술을 끊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왜 그러냐면 술 먹고 난 다음 날 너무나 그 배신의 상처와 이 자기 할 일에 이 성실성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본인 스스로 물어봤어요. 너 이대로 살 거니? 아니? 뭐 이렇게 답이 나오니까 아, 그러면 네. 우리가 이제 이쯤에 스탑을 해야 돼. 몇 살 때 술을 끊었습니까? 정확히 19, 20살 때 이제 20살 초반에 이제 시작을 해서 졸업과 동시에 술로 시작을 했고요. 너무 일찍 끊다. 그렇죠. 왜냐하면 재수와 함께 술을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. 어떻게 술 없이 재수가 가능합니까? 네. 1년 만에 술을 끊었다고요? 그렇죠. 그건 끊은 게 아니죠. 아, 술을 거의 저수지 바라보면서 소주 대병을 마셨거든요. 저희는 그러면 끊고 난 다음부터 목으로 네, 예, 예. 알코올 한 방울도 안 넘어갔습니까? 아니죠. 아니죠. 1년에 두 번 정도는 먹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이 위대함, 술의 위대함이 있습니다. 그렇죠. 그걸 또 가끔은 즐겨줘야 배우로서. 그것도 이제 배우적으로. 그래서 뭐 쫑파티 한다든지. 그렇죠. 그때가 가장 큽니다. 오케이. 쫑파티에 네, 이제 폭탄주 한 20잔 정도는 네네. 먹어도 까딱할 만한 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내 할 일을 하는 것이 이야. 술을 먹는 사람의 기본 요리가 아닌가 이런 개념이야. 필름 꺾인 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김수로 씨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네. 이미지 갖고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되게 막 산 듯한 막 사는 이미지를 갖고 약간 상스럽고 네. 천박해 보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일부러 좋은 옷을 사려 했고 그런 거꾸로 된 이미지를 좀 주려고 그래요. 많은 부분들을 상당 부분 네네. 조금 이렇게 드라마적으로 맞춘 부분들이 있어요. 제가. 근데 여전히 생긴 거에 대한 불만은 있죠. 그렇죠. 네. 이 덧니부터 그냥 싹 했으면 시골에서 그냥 확 이거 2년 끼고 있었으면 이거 쫙 고르게 가고 피부 쭉 받았어야 되는 건데 시골은 그게 없어요.